김미려 씨, 지난번에 다이어트 탈모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심하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여기가 진짜 가르마 탄 곳에서부터 쫙 이렇게 진짜로? 네! 아, 안 본 사이에 지금 굉장히 체중을 많이 감량하신 것 같은데요. 라인이 좀 괜찮아졌죠? 오늘 갑자기 살을 아, 자신감이? 다이어트 광고하시나요? 지난 연말에 너무 먹어대가지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머리 더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빠졌어요.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네. 탈모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근데 바지 벨트를 허리띠를 안 하셨네. 아, 이거 보세요. 걸그룹처럼 찝어도 커. 찝어도 커.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저 살 빠진 얘기하면 은 네. 옆에 계신 분 소개할 때좀 힘드니까 조금만 앉아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미래 씨는 오늘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나오셨는데요. 예. 누구시죠? 소개하자면 예, 본인 피셜로 탈모 척척박사 예, 정수리가 섹시한 남자 네. 배우 정상현입니다. 잘생기셨다. 지금 탈모로 17년째 고민 중인 배우로 활동 중인 정성윤이라고 합니다. 예. 아, 지현아. 맞아. 아, 그분이셨어요? 아, 정말? 맞아. 와. 다양감자인데 요정이시네, 요정. 시청률이 5% 나왔다며? 애국가 시청률. 5%? 앨범 안 낼 거면 곡 만들어 놓은 거 나 좀 줘. 잘생겼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네. 약간 이 탈모 쪽에는 약간 도가 틀 정도로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오늘 한번 많이 한번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탈모 아닌데. 아니 오빠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안 돼. 아 그래? 상대적으로 보면 안 돼. 상대적으로 보면 안 돼. 아니 정수리가 야해지긴 했어. 그래? 아 그래서 정수리가 섹시한 아니 저 정도가 정수리가 야하면 저는 아유. 그러니까 이제 벗은 것과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거.